저랑 같이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. 거기 나오는 그 많은 오빠들 중에 네. 어떤 오빠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남자답게 느껴지고 남자로 생각되고요. 아니 그럼 어떤 말씀이 좀 듣고 싶으셔서 최성우 씨?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요. 뭐 궁금하다는 최성우 뭐라고 둘중에 누나라고 이런 거예요? 궁금하실 수도 있고 많잖아요. 그냥 얘기해 주면 나만 알고 있으면. 아, 최고 씨가 좀 알고 계시나요?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, 오라버니. 정말 오라버니 처음 딱 듣는 순간, 최성우 오라버니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, 알아요. 네, 그 마음을 주기까지는 제가 지금 오신 분들 보이시겠지만, 재미있게 오라버니들께 너무 큰 사랑을 갖고 있는데, 제가 최성우 오라버니 딱 한 분만 바라본다면, 이 오라버니를 떠나갈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유니버셜 오라버니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콘텐츠가 되고 싶어서 그 주인공은 오라버니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고 삐치시거든요. 얘기 나오는 네네. 그 단어가 나오는데 네. 저희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얘기한 적 있죠? 네. 오라버니! 오라버니! 여러분 오라버니 들어볼까요? 네. 그러면 우리 부산시 오라버니들을 비롯해서 최성우 오라버니를 생각하면서 오라버니를 들으면 이렇게 링크를 해보면 오라버니를 생각하면서 아니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오라버니